호르몬이 이름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췌장에서 분비되는 인슐린을 많이 들어보셨을 것인데요. 제가 책에서 일반인들도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엄마 아빠라고 이렇게 호르몬을 비유를 했습니다. 전통적인 엄마상, 요즘에 엄마상은 안 그럴 수도 있는데요. 집에서 밥을 해줍니다. 밥을 해줘서 가족들에게 에너지를 공급하고 또 엄마가 돈을 벌기도 하고 아빠가 벌어온 돈을 저축을 합니다. 이게 엄마의 작용인데 인슐린은 우리가 먹은 포도당이 세포 안으로 들어가게끔 하는 그런 작용을 하기 때문에 에너지를 만들게 되고 이제 먹은 그 식품의 에너지 중에 40%는 지금 활동 에너지를 씁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는 근육에 저장을 해요. 근육에 어떤 형태로 저장하면 글리코겐이라고 하는 형태로 저장하고요. 그 다음에 간에도 글리코겐을 저장합니다. 그래서 밥을 먹은 다음에 3시간 정도 되면 40% 정도의 에너지를 다 써버려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근육에 있는 글리코겐을 찾아 써요. 마치 우리 현금 그 인출기에서 돈을 찾아 쓰는 거예요. 글리코겐은 바로 찾아 쓸 수 있는 현찰과 같아요. 그 다음에 3시간이 지난 다음에는 또 배가 고프면 간에 있는 글리코겐에서 또 찾아 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3시간마다 밥을 먹지 않아도 근육에 있는 글리코겐을 찾아 쓰기 때문에 충분히 활동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밤에 7시간에 밥을 먹어서 약 12시간 내지 16시간 정도 이렇게 지나도 12시간 동안에는 간에 있는 글리코겐을 찾아 쓰기 때문에 충분히 내가 버틸 수가 있고요. 12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냐면 내 몸에 찌꺼기를 다 분해하고 그 다음에 저장되어 있는 지방이나 단백질까지 분해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굉장히 간헐적 단식에 좋다는 말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엄마는 에너지를 주고 이렇게 저장하는 그런 일을 합니다. 그런데 아빠는요, 배가 고플 때 활동하는 호르몬인데 글루카곤이라고 합니다. 저장하는 것은 글리코겐, 활동할 때 나오는 것은 글루카곤. 그래서 아빠는 배가 고플 때 먼저 근육에 있는 글리코겐을 꺼내서 씁니다. 그 다음에 간에 저장된 걸 써게 되죠. 그런데 아빠는 혼자 다니지 않고 친구들과 같이 다니는 경향이 있는데요. 아빠 친구가 누구냐면 심장 위에 꽃갈 모양처럼 딱 붙어있는 부신이라고 하는 호르몬에서 나오는 호르몬인데요. 우리가 스트레스 받았을 때 나오는 코티솔 잘 아시죠? 그게 아빠의 친구예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으면 적이라든지 외부의 어떤 상황에 대해서 내가 대처를 해야 되는 에너지를 꺼내 써야 됩니다. 그러면은 지방을 분해하고 단백질을 분해해서 막 사용합니다. 그 다음에 그 부신의 속에 있는 아드레날린이 나와서 글리코겐들을 막 꺼내서 쓰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엄마 호르몬 인슐린과 글루카곤이 어떻게 다르냐면 지방이 있어도 내 몸에 저장되면 흘러나오지 않기 때문에 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빠가 찾아 쓰다 보면 지방이 혈액 속으로 흘러나오게 되고 그러면 이 혈액이 당을 올리기 때문에 혈액 속에 당분이 올라가기 때문에 찾아 쓸 때 너무 과잉으로 찾아 쓰게 되면은 결국 우리의 혈당이 오르고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슐린과 글루카곤이 이렇게 다 균형이 맞으면 내가 먹은 만큼 적당하게 저장하고 그다음에 먹은 만큼 적당하게 찾아 쓰면 아주 건강한 사람인데요. 저장된 거에 비해서 너무 많이 쓰게 되면은 결국은 혈액 속에 당이 많아져서 혈당이 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엄마가 잔소리를 해야 돼요. 돈을 적당히 좀 쓰세요. 저축한 거 우리 잔고가 얼마 안 남았어요. 적당히 써요. 이렇게 잔소리를 하면 아빠가 딱 통제가 돼서 균형이 맞는데요. 엄마가 병이 들면 어떻게 될까요? 아빠가 통제가 안 돼서 막 꺼냈습니다. 그러면은 막 혈당이 치솟아요. 엄마가 언제 병이 들까요? 바로 간에 지방간이 끼고 내장에 지방이 많으면 그 지방이 많아서 인슐린 엄마를 억제해서 엄마가 힘을 못 쓰고 아빠가 통제되지 않는 채 막 쓰게 됩니다. 이런 것이 바로 비만과 당뇨의 그런 원리다. 생기는 이유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이 책에서 가장 강조하고 있는 단어가 바로 인슐린 저항성인데요. 이것을 이해하면 비만, 당뇨, 콩팥병에 대해서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인슐린은 췌장에서 우리가 밥을 먹으면 이 세포 안으로 포도당을 집어넣으려면 인슐린 호르몬이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요, 보통 사람들이 아침, 뭐 점심, 저녁 하루 세 끼니를 먹거나 두 끼니를 먹죠. 그렇게 되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그것만 먹는 것이 아니고 사이에 간식을 먹잖아요. 그러면은 빵이나 떡이나 과자나 저녁에는 스트레스 받았으니까 이제 치맥 딱 먹으면서 어떤 과자를 먹어요. 과자를 먹으면 식품 첨가물 때문에 이제 한번 뜯으면 끝까지 먹게 돼요. 저도 이상하게 그렇더라고요. 과자를 탈탈 털 때까지 다 먹어요. 그러면서 TV 보면서 이제 스트레스를 풀어요. 그렇게 되면 인슐린 호르몬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만인 거예요. 하루 두 번이나 세 번만 딱 나와서 인슐린 호르몬을 세포 속으로 딱 집어넣으면 끝나는데 중간에 먹을 때마다 인슐린이 또 나와야 돼요. 또 저녁에도 쉬지 않고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은 쉬지 않고 일을 하다가 결국 췌장은 고장이 나고 인슐린 분비 능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당뇨 단계로 진입하게 되는 것인데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포도당이 세포 안으로 안 들어가니까 힘을 못 쓰잖아요. 이제 근육에 먼저 인슐린 저항성이 생겨요. 그래서 안 되겠다. 그러면 이제 대체 회의를 해서 근육으로 포도당이 안 들어가니까 이제 지방으로 들어가자. 4번 그이 경로를 통해서 근육과 지방으로 포도당이 들어간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근육에 먼저 들어가니까 근육에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는데 어떨 때 근육에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냐면 근육에 마블링 지방이 막 근육에 끼게 되면 인슐린 이 수용체에 오류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근육이 안 들어가니까 이제는 지방으로 그럼 집어넣자. 그래서 지방으로 막 집어넣으면 이 지방에 쌓이는 게 가속화가 돼서 점점 살이 찌게 됩니다. 그러면서 지방에서 독성 아디포카인이라고 하는 사이토카인이 막 나와요. 그럼 활성산소가 뿜어나오면서 내 몸이 녹슨 거나 마찬가지로 되면서 염증투성이가 되는 것.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이 오래되면은 근육에도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고 지방에도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고 내가 먹은 것을 집어넣을 수가 없이 소변으로 다 빠져나와요. 그러면 바짝 마른 뇨당 상태가 되고 이렇게 되면 내가 먹어도 다 빠져나오기 때문에 인슐린 주사를 맞아야 되는 일형 당뇨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먼저 근육에 인슐린 저항성이 생길 때 약을 처방하죠. 그래서 설포닐 우레아라고 하는 기초적인 약을 쓰는데요. 이 약은 어떤 약이냐면 이 췌장을 막 고혈당 상태로 착각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췌장에서 계속 인슐린 분비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혈당은 조절이 되는데 한 3년 정도 되면은 인슐린이 망가지기 시작해서 이 약이 오래 가지 못하고 오히려 췌장을 망가뜨리는 그런 결과를 가집니다. 또한 가지 아주 굉장히 많이 쓰이는 당뇨약의 원리가 신장에서 나트륨과 포도당이 필요하기 때문에 재흡수를 해요. 근데 이 재흡수를 못하고 소변으로 배설시키는 그런 약이 있습니다. 그러면 소변으로 당이 빠지고 이 나트륨이 빠지기 때문에 굉장히 살도 빠지고 당이 잘 조절이 되는데요. 문제는 이 소변에 당이 있기 때문에 곰팡이균 감염이 잘 돼서 그 관리를 잘해야 되고 수분 섭취도 잘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런 약들을 쓰지만 더 근본적인 인슐린 저항성의 문제는 뭐냐면 이제 인슐린이 세포한테 딱이 배를 눌러요. 띵동띵동 포도당 배달 왔습니다. 그러면 이 안에서 문을 열어주는 수용체가 있어야 돼요. 네, 어서 오십시오 하고 받아줘야 되는데요. 이 수용체가 지방이 많이 끼게 되면 오류가 생겨요. 그래서 문을 열어주는 기계가 고장난 거예요. 어떻게 고장나느냐면은 티로신이라고 하는 아미노산이 부품으로 딱 있어야 되는데 이게 바뀌어서 세린이라고 하는 아미노산 부품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띵동띵동 포도당 배달 왔습니다. 그래도 문이 안 열리는 거예요. 이게 수용체가 고장난 거. 수용체의 오류가 바로 진정한 인슐린 저항성이에요. 그래서 인슐린을 저항하는 거예요. 내가 밥을 먹어도 세포 속으로 집어넣지 못하고 당뇨병 환자는 겉에 봤을 때 퉁퉁한데 근육으로 포도당이 안 들어가니까 힘을 못 써요. 먹어도 힘을 못 쓰는 병이 바로 당뇨병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 당뇨병 환자들은 스트레스 받고 고민인 거예요. 그러면은 마치 또 비유를 하면은 집에 비밀번호가 바뀐 거죠. 비밀번호를 바꾸니까 아무리 옛날 번호를 눌러도 문이 안 열리는 거. 이것이 바로 인슐린 저항성이고 이 오류를 개선하는 것이 당뇨와 비만을 잡는 가장 근본적인 대책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